여러분 안녕하세요. 덕타 덕타. 자, 오늘은요 6월의 첫 번째 주가 시작되면서 또 올해 또 마무리를 하는 또 그런 한 주의 주간 운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다 좋다는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제가요 좋은 타로 많이 많이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6월에 또 시작, 새로운 한 달에 또, 출발을 알리는 그런 한 주, 여러분들께 좋은 일들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담아서 타로를 먼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복대님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을 했고요. 자, 6월의 첫 번째 주입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선택지고요. 집중해 주셨나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좋은 기운 많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선택지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복타, 복타! 자, 6월의 첫 번째 주고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선택을 했고요. 첫 번째 선택지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는데요. 아, 이번 한 주, 굉장히 좋지만 나쁜 한 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기는 악마가 있는데요. 여기는 제일 좋은 타로가 있는 거예요. 시작부터 힘이 드세요. 예, 칼이 막 찔려 있어요. 자, 돈은 들어오실 건데, 너무 크게 비즈니스에서 욕심내지 마세요. 사람도 잘 챙기면서 돈도 들어온다. 일도 잘 풀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돈은 들어오실 거예요. 그럼 됐죠? 예, 뭐 그렇게 대인관계에서 큰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귀인이 나타난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잘 되니까 질투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돈이 들어온다는 건 여러분께서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함께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예, 행운의 타로가 있으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잘 풀릴 텐데 욕심내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어지간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상대방한테 좀 나눠야 돼요. 두루두루. 요럴 때 나누지 않으면 적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자, 좋은 한 주예요. 예, 시작부터 행운도 들어있고 금전적인 기운도 들어있고요. 다만 뭐 승진이라든지 합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뭐 시험운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좋아요. 이번 주에 시험을 보신다던가 그러면은 실력 발휘가 막 되실 거예요. 찍어도 맞고 그런 거 있죠? 예, 그게 이번 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악마 있고요. 여기 창이 있습니다. 창. 여러분들께 고춧가루들이 많이 나타나요.
자, 표정 관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처음부터 들어오는 돈 여러분들이 다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뭐가 됐든지 간에 상대방하고 좀 나누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악마들, 자, 욕심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준다고 해서 그 잘해주는 걸뭐 기억하고 그거를 만약에 나중에 보답하고 그냥 그럴 분들은 아니세요. 그저 여러분들이 좀 화를 좀 피해가기 위해서 가뜩이나 일이 잘 되고 있는데 괜히 옆에서 태클 걸면은 좀 되던 일도 좀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방지한다는 입장에서 상대방한테 좀 나눠야 돼요.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차피 이 악마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일이 조금 꼬였다. 일이 좀 힘들다. 그래도 괜찮아요. 자, 주, 오, 말, 그러니까 뭐 금, 토, 일, 뭐 이렇게 갈수록 목, 금, 토, 일, 일이 잘 풀리고 좋은 결과가 있을 테니까,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그냥 꾸준히 버티기만 하시면 되세요. 예, 칼에 찔려 있으니까 초반이 좀 힘들고요. 여왕이에요. 자, 여러분들 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의견과 그다음에 행동, 뭐 하고 싶은 거, 요거는 고집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좋은 일들이 많이 많이 들어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또 이렇게 두 장이나 나와줬고, 악마 이렇게 나와줬다는 거. 아, 이번 한 주가 뭐 쉬운 쉽게 지나가지 않을 거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행운 그리고 금전 뭐 같이 나왔다는 게 제가 가장 말씀드리기 어려운 극과 극의 타로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 소울메이트라는 또 타로가 있습니다. 연애는 그냥 평타예요, 평타. 그냥 뭐 짝남이나 썸남 있다면 뭐 이렇게 말 한번 주고받는 거,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듯이 이번 주도 뭐 가볍게 부딪히고 이렇게 엇갈리고 뭐좀 얘기하고 뭐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지.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뭐 연애에서 뭐 재회가 이루어진다거나 누군가 나한테 고백을 한다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만 말탄 기사가 요렇게 있죠. 예, 요거는 그래도 인연의 끈이 예, 끊어지지 않는다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확실히 예, 빡센 한 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무언가 예, 하면 할수록 약간 늪에 빠진다고 할까요? 아, 이상하게 잘안 된다라는 느낌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죠. 고집하시고 예, 자기 주장 펼치시고요. 아주 아주 다행스러운 건, 자, 이런 부정적인 타로와 만만치 않은 아주 긍정적인, 기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꾸준히 노력하시고, 저는 이거 시험운 볼게요. 시험운이 굉장히 좋으세요. 예. 찍어도 맞추는 이번 한 주, 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뭐 필기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만약에 그런 게 있으신 분들이 이런 이 선택지를 선택하셨다면, 이번 한주뭐 월요일부터 좀 삐그덕 거리실 거지만, 뭐 하나만 보고 가시는 거잖아요. 시험이면 시험, 면접이면 면접. 그거 하나만 딱 보고 가세요. 그거는 여지없이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운입니다, 대운. 대인관계 그다지 기대할 거 없다. 오히려 내가 가진 걸 상대방한테 나눠야 될 시기다. 왜냐면 좀 고춧가루들이라서 나한테 감사함을 뭐 표현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지지 마시고 괜히 들러붙는 걸좀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 이동수는 없어요. 예. 어디 뭐 멀리 가시거나 그러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위험 부담을 끌어안고 예, 좀 좋은 타로가 있긴 하지만 괜히 어디 가시고 그러면은 도움이 안 되겠죠? 이동수 없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 체력적으로도 힘들어 있고 지쳐 있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도 그리고 생활도 많이 지금 힘들고 지금까지 버텨 오신 것만 해도 굉장히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잘하셨어요. 이제 뭐 6월 달부터는 예, 첫째 주부터 이렇게 좋은 기운이 있다는 건다 풀렸습니다. 지금까지가 가장 센 거였고요. 이제는 좋은 일들만 계속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실 시기. 예.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자, 내 인생에다 한번 펼쳐볼게요. 집중해서 자, 좋은 게 나와라. 가볼게요. 굳은 결의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죠? 자, 고생 많으셨어요. 거꾸로 매달린 산에. 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5, 1, 2, 3, 4, 5, 뭐, 하여튼 뭐, 잘 버티셨어요. 존버죠. 존버는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버티셨고, 이제는, 자, 여기서 더땅 파고, 어디 뭐, 바닥으로 들어갈 데도 없어요. 이제. 지금부터는 반등 딱 치고 올라가실 거라는 거. 뭐, 고민하지 마시고, 제 얘기를 믿어주시고, 6월달은,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2021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잘 되실 거라는 거, 내 사랑의 해답 가볼게요. 자, 이거예요. 사랑을 다짐하라. 그죠?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부터 풀릴 거라는 거예요. 좀 부정적인 탄으로 나와줬지만, 이건 과거를 뜻합니다. 앞으로는, 뭐 가장 좋은 선택지라고 제가 볼수 있겠네요. 잘 되실 거예요. 정말 정말 응원 드릴게요. 파이팅입니다. 복타. 복타! 자, 6월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고요.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두 번째 선택지 타로를 열어볼게요.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의 두 번째 선택지 저는 이렇게 타로를 펼쳤고요. 시작부터 마법사예요. 일이 잘 풀어질 거고 6월달에는요. 여러분들이 노리는 그런 일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차근차근 준비해 오셨고요. 이제부터는 뭔가 수확의 계절이라고 할까요? 걷어들이려고 하실 거고 그다음에 태양이기 때문에 기운이 굉장히 좋아요. 자,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이 선택지는요, 그 어느 선택, 한 주보다 차근차근, 그리고 신중하게 선택과 결정 내리시고,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한 주가, 되셔야 됩니다. 여기 이 교황의 타로가 나와줬거든요. 그리고 요거 태양이에요. 마법사가 있죠. 그리고 열정의 불길이에요. 지금 너무 빨라요. 조금만 천천히 가세요. 자, 돈도 들어올 것이고요. 일도 잘 풀리실 것이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어느, 뭐, 비즈니스에서 리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사람들을 이끌고 갈 것이고,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러니까 일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멘토가 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급해요. 조금만 워워해 주시고요. 자, 제가 단언컨대, 뭐 무언가 누구한테 말씀하시기 전에 한 5초에서 10초만 생각해 보시고 얘기하시고 뭔가 선택하시기 전에 한 5분 정도만 더 생각해 보시고 결정 내리시고 이렇게 움직이신다면 가히 이번 한 주는 이 태양의 기운 그리고 여기 열정 요거는요 명예의 타로입니다. 명예 요 나뭇잎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타로예요. 그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뭐 걱정하셨던 일들 그리고 불안불안하셨던 일들 그다음에 뭔가 답답하게 꽉 끌어안고 있었던 잘 해결되시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부터 풀려간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런 예, 문제 해결의 기운이 여러분들한테는 이번 주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첫날부터 굉장히 의욕적으로 되고 막 달려나가고 싶고 막 그냥 뭐든지 다막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거는 조금씩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요.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만 천천히 하시고, 그런 게좀 필요해요. 그것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이번 주, 예정된 돈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뉴페가 들어옵니다. 무조건 뉴페가 들어옵니다. 이번 주는.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급하게 또 고백하신다든지 그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냥 기다리세요. 여러분들이 되게 성격이 좀 급하세요. 야, 이걸 어떻게 기다리냐? 내가 그냥 하고 말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안 돼요. 차분하게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가 명예타로라고 말씀드렸죠? 결국 이 일은요, 잘 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너무 앞서서, 성격이 급해서 그냥 내가 다 해버리지. 그냥 그러면 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연애에서만큼은 상대방이 무언가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선택해야 되고, 그 사람이 결정 내려야 되고, 그 사람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대신해 주셨을 때, 또 나중에 또, 좀 찜찜하고 또 후회스럽다는 거죠. 무조건 이번 한 주는요, 기다리시는 게 가장 좋아요. 무조건 뉴페 들어오실 거고, 그다음에 태양이니까 여러분을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연애는 그렇고요. 기다려라. 그리고 여러분들 대인관계에서 그 귀인을 찾기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귀인이 되셔야 되는데. 이 황제도 있고요. 분명히 어떤 주어진 일에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을 좀 데리고 가야 돼요. 자, 마법사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세요. 자, 못 따라오면 야, 그냥 내가 해버리지 막 이런 거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주변 사람들 챙겨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태양이고 열정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번 한주 바쁘시겠지만, 주말에 어디 여행 가신다. 그거는 괜찮아요. 좀 쉬셔야 돼요. 뭐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화와 절제, 균형이라는 타로가 나와줬어요. 욕심은 크시겠지만, 그리고 일이 잘 풀려가기 때문에 더 맞고, 막 으쌰으쌰 하고 싶으시겠지만, 자, 기입니다.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금사빠, 금사식이라고 아시죠? 자, 요게 연애에도 있는 거고요. 비즈니스에서도 있는 거예요. 그냥 후끈 달아올려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 그냥 일하시고 밤새서 막 하시고 또한 2, 3일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밤새서 일한 이유가 없죠. 그죠? 그냥 일주일치 할거 이틀에 몰아 하고 나머지 그냥 쉬어버리는 거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밤새서 고생해서 뭘 합니까? 그냥 일주일 월화수목금 나눠서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너무 급하게 불타오르지 마시고요. 좋은 기운이 정말 정말 들어오고 있어요. 이 에너지를 꾸준히 길게 가져가시려면 무리하지 마시라는 거죠. 신중하게 한발한발 걸어가시는 거전 추천드려요. 사실 뭐어 제가 평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이거는 평범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좋은 타로예요. 좋은 타로고 좋은 일 많이 많이 생기고 여러분들 이벤트 여러 가지로 이번 한 주는요 기대 이상으로 한마디로 재미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 교황의 타로, 좀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들뜨지 마시고요. 제가 그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기대 이상의 한 주, 태양, 연애, 뭐다 좋아요. 좀 워워하십시오. 워워. 좀 천천히만 가시면 돼요. 자, 내 인생에다 펼쳐볼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확신을 가져라, 그죠? 확신을 가지시면 되겠네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태양입니다. 예. 그리고
상대 여러분이 하시는 일은 무조건 잘될 거예요. 예.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자, 이겁니다. 평범한 제안이란 없다. 그죠? 평범한 제안이란 없다. 무조건 기다리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자기 입으로, 그럼 자기 행동으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이 대신해 주시면, 분명히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박을 쓰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알아요. 마음이 급한 거 알지만, 그래도 이번 주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 SNS에 뭐 사진이라든지 노래 바꾸는 거 정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저쪽에서 무언가 행동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좋은 안주. 좀만 천천히 가시면 돼요. 응원 드릴게요. 두 번째 선택지. 복타. 복타. 자, 6월의 첫 번째 주고요.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세 번째 선택지. 타르몬드 오픈해 볼게요. 잠시만요. 세 번째 선택지고요. 저는 이렇게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보시면 예, 여기 태양이 있어요. 태양. 그리고 여기 기회의 타로가 있습니다. 달의 타로는 변덕을 뜻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자, 언제까지 망설이시고 간보시고 자, 기다리실 건지 제가 그거를 한번 먼저 물어볼게요. 아, 여쭤볼게요. 자, 비즈니스에서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게 뭔진 모르겠지만, 자, 여기서 하셔야 된다는 건 예스가 아니라요. 예스든 노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미루지 마시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이 아니면 또 한없이 밀립니다. 이번 주에는 자, 태양입니다. 제가요. 강제적으로라도 선택을 하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간보시는 거 없고요. 밀당하시는 거 없고요. 망설이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자, 귀입니다. 이 정도 왔는데 여기서 또 머뭇거리신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탓이지. 뭐 환경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운이라든지 뭐 노력이라든지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요만큼 하시고 그만두시고 조금만 힘들어지면 남 탓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좀 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거 요 타로가 예, 제가 좀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좀 무서운 타로예요. 예. 아주 극단적인 타로고요. 나쁘면 뭐 악마 이런 거 나와버려요. 좋으면 태양 나온 거예요. 예. 강제로라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절대 이번 주 쉬지 마시고요. 어디 이동수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그리고 학업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업 여기서 이제는 좀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원숭이 얼굴이 있습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간보지 마시고 뭐 돈이 들어온다거나 이번 주에 뭐 일이 잘 풀린다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근데 좀 촉이 오실 거예요. 지금까지 예, 고민하셨던 거 예, 물론 여러분들은 또 망설이시겠지만 예, 그래도 좋은 예, 기회가 한 번쯤 올 테니까 그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연애도 마찬가지. 여기 조화와 절제와 균형의 타로가 이렇게 있지만 여기 황금의 동전을 끌어안은 이 왕이 있죠. 사신이 있고 대화가 필요해. 요런 로맨스엔젤의 타로가 나와줬어요. 야, 상대방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너무 믿음을 잃었고요. 뭐 이렇게 행동을 해. 밀당을 해도 어느 정도 해야지. 나 갖고 노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봐야 반응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번 연락하신 걸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 세 번, 그렇게 연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이 태양이기 때문에 연락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타이밍입니다. 상대방의 반응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연락을 해 놓지 않으시면 굉장히 서먹서먹해지고 인연이 아예 끊겨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인연을 다시 또 이어가려면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해요. 만약에 뭐 재회를 원하시던가 뭐 그러시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노라면 할수 없어요. 근데 예스다. 난 이 사람하고 조금 아쉽고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좀 아쉬우시겠지만 그리고 먼저 한다는 게좀 탐탁치 않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번 주까지도 연락을 안 하고 넘어가신다면 좀 후회가 많이 남으실 거고 인연이 더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상대방 반응을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쯤 연락을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귀인이나 이동수는 제가 없다고 과감하게 딱 자를게요, 지금. 특히 이동수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이번 한 주예요. 그리고 어디 놀러 가신다. 그거는요. 지금까지 너무 이렇게 편하게 솔직히 지내셨어요. 미뤄왔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디 뭐 크게 놀러 가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자 자기 자신한테 계속 물으세요. 그러면 예스든 노든 결정을 내리시는 그런 한 주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더 이상은 미루시는 거안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연애든 비즈니스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든 자 이제는 태양이에요. 더 물러설 데가 없어요. 이거는 강요를 하고 있는 타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아셨죠? 이번 한 주는 저를 믿으시고, 자, 기회가 나와줬으니까 결정만 내리시면 그게 예스든 노든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좀 부담을 가지셨던 일에서 벗어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선택이 무조건 옳고요. 잘 되실 거예요. 예. 설사 그것이 노라고 해도 그것대로 잘 풀려 가실 겁니다. 내 인생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거예요. 기회를 잡아라.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예스라는 선택으로 기회를 잡으셨으면 하고요. 자,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겁니다. 대숨 떨지 마라. 그죠? 연락 한번 하고 지나갔으면 좋겠고요. 너무 이렇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나의 앞길이 풀려가기를 바라시면 안 돼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결정 내리시고 선택하시고 잡아야 된다는 거죠.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의지대로 행동을 하시고 내 생각이 좀 들어가야지 그냥 어물쩡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흘러간다. 그거는요. 자, 결국은 악마예요, 악마. 사신. 자, 수동적인 입장에서 끌려가는 것밖에 되지 않으시니까 과감하게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선택과 결정 내리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응원 드릴게요. 잘 풀리실 건데 왜 그러세요? 그죠?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탄. 폭탄!
자, 6월의 첫 번째 주 여러분들의 주간 운세 알아보고 있고요. 그네 번째 선택지예요. 타로를 먼저 오픈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의 타로를 모두 오픈했고요. 여기 일단 독수리가 나와줬으니까 이번 주는요. 고춧가루예요. 대인관계에서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을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거는 사람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이 좀 꼬일 거예요. 여기 위기의 타로도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한 주를 지배하는 타로는 힘이에요. 힘.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목걸이, 황금의 목걸이를 건 자, 소년이 있어요. 얼굴을 찡그린 해골의 사내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든 이번 한 주가 되실 거라는 건데, 제가 시작부터 좀 부정적인 말씀 드렸죠? 고춧가루니, 위기니, 상황이 좀 꼬이고. 자, 그래도요, 제가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열심히 하시는 만큼,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에게 보답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황이 있든 말든 밀어붙이시고요. 끝까지 하시고요. 요즘 그런 말 있던데, 뭐 찢었다, 그죠? 이번 한주 그냥 박살내 버리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달려나가시면 돼요. 자, 여기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기대서 두 팔을 벌리고 웃는 표정. 자, 표정이 웃고 있죠? 그리고 새는요. 자,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는 자, 의미가 있으니까요. 월요일부터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거에 대한 보답은 주말로 갈수록 자, 뭐 봤을 때는 금요일 오후나 뭐 토요일 뭐 이렇게 해서 꼭 있으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는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나타나고 발생했을 때 과감하게 밀어붙이시고 그냥 가던 길 가시고 제가 봤을 때는요 상대조차 하지 않으시는 게 가장 첫째입니다. 자, 요럴 때는요 고집을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황제나 그런 게 빠졌기 때문에. 자, 그런 게 아니라요. 자, 누가 뭐래도 나는 내가 길을 간다. 상대방은 아예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리고 자, 체력적으로 예, 좀 아끼셔야 돼요. 너무 욕심내시면 또안 되시는 거예요. 자, 월요일부터 뭐 기분이 좋으실 거고 자, 일잘 풀린다. 그런 아, 이번 한주 괜찮은데 라는 느낌이 드시겠지만 그래도 건강은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는 건 당연히 귀인이나 이런 거는 바라지도 마시고요. 예. 자, 그리고 여기 요거는요, 살짝 연애 쪽으로 가는 건데, 대인관계를 넘어서, 자, 연애에서도, 너무 바빠요. 예. 너무 지금, 이번 주는요, 욕심이 많으시니까 제가만 밀어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도 연애에서는 상대방을 좀 챙기셔야 돼요. 특히 누군가 만나고 계시거나 연애 중이시라면은 내가 좀 이번 주 바쁘다. 그래서 좀 연락도 좀 못하고 만나지 못할 수 있다 정도는 미리미리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꼭 만나시고요. 이번 주말에는 연애 중이시라면 꼭 만나시는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스트레스까지도 지금의 연인을 만나면서 좀 많이 많이 풀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히 또 짝남과 뭐 썸녀, 짝녀라면은 이번 주는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SNS에 사진을 바꾼다든지 노래를 바꾼다 정도로는 안 돼요. 상대방한테 라이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라이벌이죠. 그런 게 이제 등장할 수 있는 한 주니까요. 눈도장 꼭 찍으시고요. 그 다음에 뭔가 간을 보셨다면 이번 한 주는 대답을 해주신다거나 뭐 그런 거를 예,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제외시라면
한번 기다려 보세요. 재회를 원하신다면 기다리세요. 이번 주 넘어가면 또이 목적 달성을 뜻하는 과실의 타로가 나와줬기 때문에 제가 좀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요번 주 주간 운세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건 기다리시면 이번 달은 뭐 그냥 지나가시진 않을 거예요. 결국 상대방한테 예, 연락이 오는 건 시간 문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재회 쪽에서는 좀 기다리시는 게 나아요. 괜히 이렇게 위기고 독수리고 까칠하게 나올 때 연락해서 긁어부스럼 만드시기보다는 상대방이 무언가 예, 좀 정리를 하고 좀 안정시킬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자,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좋은 회신 있을 거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다만 짝녀나 썸남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런 쪽에서는요. 백지 하얀색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이거는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상상력을 동원하라 뭐뭐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시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위기입니다. 라이벌이 등장할 수 있으니까 어지간하시면 한번 정도 쿡 찔러보는 거 중요해요. 내가 여기 있다. 나 까먹은 거 아니지?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월요일, 화요일이 가장 좋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수목 가고 주말이 또 좋아요. 주말엔 누구 만나셔야 되고, 뭐 친구 만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자, 직접적으로 돈이 예, 들어오는 일을 이번 주에 하실 거고, 거기에 따른 보답은 꼭 따라올 거라는 거,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역시, 요 타로가 가장 중요합니다. 힘의 타로예요. 뭐가 됐든지, 밀고 나가세요. 지금 다 왔어요. 조금만 더 노력하시면 돼요. 고민, 하지 마시고 예 태클 거는 사람들 나타나면 그냥 무시 내 인생에다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예요 반대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죠 반대가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께서는 전진하셔야 된다는 거 후회하시는 건 여러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그냥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얼마나 쉽습니까? 예. 그냥 한마디 툭툭 거들고. 책임질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책임지는 사람이 결정 내리는 거지. 예. 반대가 있거나 없거나, 여러분 갈 길을 가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내 사랑에다 가볼게요.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요, 그죠? 책임지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요, 몰라, 내가 뭐 그냥 얘기한 거지, 뭐 네가 해야지,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지금 진짜 뚜껑 열려요, 그죠? 자, 내 사랑의 답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이거예요. 현실을 직시하라, 그죠? 현실을 직시하라. 분명히 라이벌 들어옵니다. 짝남이나 썸남 요 정도에서 너무 큰걸 바라지 마시고요. 나 여기 있다 정도 얘기는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회는 자 분명히 좋은 소식 들려올 테니까 상대방이 좀 스스로 생각할 여유 그런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게 좋아요. 주말에 굉장히 좋습니다. 뭐 친구 만나시거나 연인 사이 꼭 만나시고요. 주말에 좀 쉬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무리해서 하시면 안 돼요. 자, 힘입니다, 힘. 밀어붙이는 한주 되세요. 응원 드릴게요. 복타, 복타!